2020년 4월 18일 토요일 코로나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778명, 전국 47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8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61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5,759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537명, 깊은 소재 제2미주병원에서 2명, 확진자 접촉으로 1명이 추가 질병관리지원단 김시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미국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3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2,905명이 음성 판정되었으며 어제 하루 159명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여기 따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보다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방역 조치 사항 등을 공개하며 다중 이용 시설과 진료 의료 기관의 경우 확진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시간, 노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군의 기초 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 신청 역학 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게시합니다. 공개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기능을 극대화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어나갈 시설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12개소에서 300명, 10명 이상 집단 확진된 사례는 요양병원 4개소 이 집단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또 지역 전체 사망자 156명의 감염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9개의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고 컨설팅과 함께 코로나19 예방 안전기준 점검표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도 종교시설에 대한 타고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 해산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토요일 예배를 실시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야외 활동 관련 당국 특히 최근 들어 추가 확진자 수가 한자리에 머무르면서 지역의 방역 상황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여전히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중심의 집단 감염 및 해외 입국자 유입에 따른 확진 환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등 다음 김신우 단장께서 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월 17일 0시 기준 추가 확진되어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어제자로 4월 18일 0시로 코어트 격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대형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김정용 부단장님께서 4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3월 26일 최초 확진자 관련돼서 6일 기점으로만 최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최대 잠복기 14일 정도에 해당하는 뚜렷하게 지금 8천과 시청에서 확진이 되어진 이분들이 기존 환자가 나왔던 병실에서 들어갔고요. 지금 시청에 지금 확진자들이 조금 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 빼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 병동이 인력의 문제, 그러니까 관리 인력의 문제, 그 다음에 이 갖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시청에서 구청으로 내리는 것까지는 검토하는 것이 공간들을 병실로 개조해서 시청 안에서 조금 저희가 환자 분산을 좀 시키고 아니면 이거 상관없이 계속 동선이 공개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 동선 공개 부분은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개하기로